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환경에서든 아이패드를 내가 원하는 각도와 위치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SOC3 아이패드 마그네틱 스탠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받침대와 하단봉, 그리고 자바라 거치대와 마그네틱 거치대인데요. 자바라 거치대와 마그네틱 거치대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지만 저는 마그네틱 거치대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붙이면 끝이거든요. 우선 제품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마그네틱 거치대가 좋은 이유는 아이패드 내부에 있는 좌석과 맞닿는 곳에 84개의 좌석을 배치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이패드를 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를 떨어뜨릴 염려도 없고요.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갖다 대면 알아서 착 부착됩니다. 참고로 제품에 사용된 좌석은 좌석의 왕이라고 불리는 네오듐입니다. 그 중에 최고 등급인 N52 등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판은 넓고 묵직하죠. 기본적인 자바라 거치대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무게를 더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하단봉은 탄소광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중심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장점은 어떤 각도에서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관절이 5개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리에 화면을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소파에 앉아서든 책상 앞에 앉아서든 침대에 누워서든 심지어 바닥에 누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감 처리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곳곳에서 다용도로 꽤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